그럼 한번 미생물 연료전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 그 화학 연료전지, 즉 수소 연료전지 작동 원리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 애노드 반응 있죠? 애노드 반응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아까 일반 연료전지는 어떻게 되죠? 애노드에 뭐가 들어갔죠? 이 연료로서 수소가 들어갔죠. 수소, 그죠? 수소 기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미생물 연료전지는 애노드 반응의 연료로서 이렇게 뭐 여러 유기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물.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뭘 썼냐면 예로서 이 포도당 있죠? 글루코스. 이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직접적으로 이 전극에서 산화가 잘안 돼요. 분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해를 뭘로 시키냐면은 바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미생물의 글루코스를 잘 받아들이죠. 그죠? 이 글루코스를 이 기질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미생물 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있어요. 수많은 효소가 작동해서 결국은 뭐로 되냐면은 완전히 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옵니다. 이거 이 반응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도 반응을 여러분들 쓸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글루코스 분자가 완전 산화가 되면은 24개의 양성자와 24개의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성자는 여기가 이제 농도가 높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캐스도 쪽으로 옮겨가죠. 전자는 물론 용액의 존재를 못하니까 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요 부하를 거쳐서 캐소드로 갑니다. 캐소드 반응은 똑같아요. 외부에서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요.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이렇게 캐소드는 산소와 양성자와 전자가 반응해서 이게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식을 더해버리면은 전체 식은 뭐가 됩니까? 이 포도당을 연료로 썼을 경우에는 포도당과 하나의 포도당이 6개의 산소랑 반응해서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원리를 이걸 꼭 기억해 이제 두기 바랍니다. 미생물 연료전지 가능성 이해. 그죠? 이것은 더 자세하게는 다음 렉처에서 말씀드리는데 생활 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을 왜 개발하려고 하느냐? 바로 폐수를, 그죠? 하수에 포함되는 그 유기물을 우리가 이제 처리해서 어차피 이제 생활 하수는 다 이제 물 재생 센터에 가면은 다 이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지만은 근데 이제 생활 하수, 그죠? 이런 폐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축산 폐수 있죠, 여러분요. 그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는 그 유기물의 양이 높지 않습니다. COD가 약 300mg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축산 폐수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시골에 가면은 축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런 가축들을 기르고 있죠. 소, 돼지가 이제 주로 오고, 뭐, 닭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양도 기릅니다. 이런 축산 폐수는요, 훨씬 더 유기물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만 강이나 호수에 들어가도 말이죠. 그 폐수 중에는 유기물, 뭐, 여러 이온들 때문에 굉장히 강이 영양소가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그 미생물이 잘 자라요. 특히 이제, 여러분, 녹조류가 아주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거다안 좋아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폐수의 그 COD 또는 BOD는 일반 생활 하수보다 약 100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300ppm, 밀리그램 퍼 리터니까. 근데 폐수는 약 3만 ppm 정도 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물이 많으니까 더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죠. 이런 축산 폐수를 하루 150 입방미터 처리할 경우에 매일 460메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돈으로 치면은 전기요금을 이렇게 킬로와트당 300원으로 가정하고 돈으로 치면은 1억 4천만 원. 근데 이제 국내의 축산 폐수 발생량이 얼마냐? 하루에 약 13만 입방미터가 됩니다. 13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이제 150 입방미터를 처리할 경우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13만 입방미터면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200억 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1년으로 치르면 44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폐수를 처리한다고 수많은 에너지, 그죠? 돈 들여서 또 에너지 들여서 처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걸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면은 축산 폐수도 처리하고 또 전기 에너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본 과목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또 생산할 수 있어요. 즉 수소 생산원으로서의 미생물 연료전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수소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연료전지 차를 개발을 했는데 막상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연료가 뭐예요? 수소라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기존은 화석연료를 개질했는데 그 과정에서 CO2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CO2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카본 뉴트럴 탄소 중립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요 구조는 거의 미생물 연료전지랑 비슷합니다. 단 뭐가 틀리냐면 말이죠. 여기 캐소드에 아까는 뭐가 들어갔죠? 여기에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캐소드는 그냥 혐기성 조건, 즉 외부의 산소와 차단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다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애노드에 미생물이 잔뜩 붙어 있어요. 표면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해가 돼서 결국은 CO2가 나오고 프로톤이 또 나와서 캐소드로 이동하고 전자도 여기 나와서 외부로 해서 이렇게 다시 캐소드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냐? 실제로 반응은 양성자가 이쪽으로 캐소드로 이동하고 또 전자도 캐소드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성자와 전자가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전기학적으로? 아, 그렇죠. 양성자가 전자와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소 기체.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제약 조건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그것이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이게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양성자와 전자가 직접적으로 이게 반응을 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0보다 커요. 그러면 비자발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외부에다가 PS, 이게 파워 서플라이예요. 인위적으로 그 필요한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여기다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캐소드에다가. 그죠? 요거 파워 서플라이, 요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연결해서, 플러스 극은 물론 에너지에다 연결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수소가 발생을 잘 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도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수소를 생산해 놓으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와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당 부분 수소를 생산하는데 상당 부분은 이미 이 미생물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외부에서 파워 서플라이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효율은 훨씬 높아요. 그죠? 물론 100%는 안 되지만은 이거 나중에 이 강의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전기뿐만 아니고 수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기존에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헤비 오일, 그죠? 이거 석유, 그 석탄, 또 천연가스에서 주로 이걸 계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있어요. 주로 이제 내추럴 가스, 그죠? 천연가스를 계지합니다. 리포밍해서 아마 그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헤비 오일, 그죠? 납사 같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이것을 어떡하죠? 크래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이제 분자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성분이 납사라는 게 있어요. 납타. 또 그리고 또 석탄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거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소 생산은 물을 전기분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4%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왜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기에너지가 무진장 많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석 연료를 개질하는 것이 훨씬 낫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용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아까 미생물 연료전지랑 비슷한데 여기 캐소드에 산소를 공급을 안 한다는 게 다르죠. 그죠? 애노드는 똑같아요. 완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죠. 전자와 프로톤이 양성자가 반응해서 수소가 되는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압이 그 극이 중요합니다. 극. 요게 이제 기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쪽을 애노드에다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에다 연결해야지 수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연구실에서 이것을 또 지금까지 수년간 연구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 방식 하나밖에 없느냐? 아, 그렇진 않죠. 미생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미생물을 발효, fermentation을 시켜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미 다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이미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가 필요하느냐? 여기는 아주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역시 이제 여기 포도당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도당은 6탄당이죠. 탄소가 6개예요. 근데 미생물을 기질로 이 포도당을 이용하면은 미생물이 포도당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 그죠? 발효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반응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은 이때 수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소뿐만 아니고 여기 뷰트릭 애시드와 또 이산화탄소도 나와요. 이때 수소가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의 포도당으로부터 몇 개의 수소가 나오죠? 2개가 나와요. 최대. 또는 이 생성물이 말이죠. 뷰트리트가 아니고 아세테이트가 되면은 하나의 수소로부터 하나의 글루코스, 포도당으로부터 4개의 수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나와요. 1몰의 글루코스로부터 4몰의 수소가 나오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거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를 통하면은 몇 몰이 나오죠? 수소가? 글루코스 1몰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글루코스 하나가 이 분해가 되면은 24개의 프로톤과 24개의 전자죠. 나중에 이게 다시 캐소드에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수소 분자는 12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12 분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를 이용하면은 최대 12몰, 그죠? 6탄당 1몰당 12몰의 수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최대 4몰인데, 발효는. 그러니까 요 8몰만큼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8 내지 10몰 정도, 그죠? 죄송합니다. 8 내지 10몰을 보다 더 많은 이 수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물론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로부터 수소를 얻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4몰이 한계다. 그렇지만은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는 그런 한계가 없다. 12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4몰까지 제한된 이 장벽을 발효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ermentation Barrier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1몰당 2몰의 수소를 얻던가 또는 4몰의 수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2몰밖에 안 됩니다. 미생물 연료전지, 죄송합니다. 이건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예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보세요. 1몰의 글루코스에서 12몰까지 얻을 수 있어요. 최대 12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방식이 훨씬 뛰어난 방식이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